쉐이크 같은 경우는 제가 쉐어링한 만큼 가격이 싸질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.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가격 적인 문제인데, 설령 쉐어링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다른 그 자기 엔트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도 저렴하고, 그 다음에 계약 기간 같은 경우도 다른 데는 보면 3년이에요. 1년이더라고요. 물론 계속 이용할 생각은 있지만, 그래도 계약 기간이 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담을 다가올 수 있거든요. 미래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. 네, 그런 점에서 좀 부담이 적어가지고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. 참, 그랜트랩 키스 같은 경우는 제가 쓰지 않아도 5회 정액제 납입금은 꼬박꼬박 다 납입해야 돼요. 근데 제 효과는 뭐 제가 쓸 때는 쓰고 쓰지 않을 때는 그걸 공유를 해서 그거에 대한 일정한 수익을 제 월 네트에서 체험할 수 있는, 그게 제일 큰 수익입니다. 저는 반대로 주말에 제 아르바이트를 나가서 역세권 같은 경우에 짧게 짧게 많이 나가는데, 저희 아파트는 주민들이 다 같이 가족 단위나 여자친구랑 어디 멀리 갔다 오신 거기에요. 그리고 저희가 또 좀 돼서 저는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오전까지는 무조건 거의 열어놓는 편인데,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평일에 거의 제가 쓰고 주말에는 이제 다 열어두는 편인 것 같아요. 저도 뭐 거의 출근을 미치아서도 많이 이용하는데, 퇴근시간도 바로 퇴근하는데 평일에 거의 쓰는 편이 없고, 주말도 한 달씩 주문을 해서 뭐 일요일 정도 잠깐. 제로카를 위치한 지역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면 이거 역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정말 말 그대로 월 남편으로 제로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, 일단 뭐 뭐든지 고민만 하는 것보다 일단 어떠한 방식은 나와 있으니까, 그래서 도전을 한번 해보면 하고 나서 직접 체감을 해보면